This podcast is sponsored by Stacy Yoon, Chou Young, and Lost Hacker. And these amazing guys with great people. Today's guest is Dragon Lake. So let's go get some. <laughs> 어. <웃음> <웃음> 어, 그거 제가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됐군요. <laughs> 네, 너무...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된다. 네. 용호수 네. 2022 이렇게. 네, 그백으로 딱, 적어, 딱 적어놨어요. 명언처럼. 네. 흑백으로 해주세요. 네. 어떠신가요.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한다. 어... 이상적인 관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마다 이제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 국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녀간의 관계는 내 아내가 내내 내 아내의 직업이 나 자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전업주부 같은 느낌? 전업주부라기보다는 어, 집 안에 있는 일을 다 컨트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예전에 그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강남구청 쪽에서 되게 어, 부잣집 아들내미를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먼저 가면은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있었는데 맥도날드 강남구청에 있는 맥도날드 오후 2 시에 가서 보면은 아줌마들이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스터디 하세요. 그 영어 스터디도 하고 뭐 어느 과외 선생님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아들 교육에 관련한 그런 스터디를 하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뭔가 커리어를 갖는 여자들에 비해서 나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용호수 자체가 직업이라서 우리 아들 영어, 주, 영어 유치원 어디 보낼지, 우리 딸뭐 대학은 어디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현명하게 어, 책임지고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줄 때 제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네.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그 팀으로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여자를 남자의 다리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를 남자의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고, 그,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항상 마음 가까이에 여자를 두라고,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성경 베이스로 나온 말인데, 저도 항상 여자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여자를 억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지금 현대 사회가 온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과거에 나빴던 것만큼이나 지금 사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네요. 그 성경에 따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조화롭게 함께 하는 게, 네. 뭐, 지금의 시각으로 아무리 뭐, 남자와 여자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 자기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서 온전한 하나의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원리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음. 그래서, 잃어버린 이 부분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게.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죠. 그, 이제 그거를, 음, 그 용, 아, 매트리아키라 그러거든요. 페이트리아키의 반대말로, 매트리아키 사회라 그러는데, 요즘이 좀 그렇죠. 근데, 음, 성경에서 의도한 바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은 그 인류가 가지고 오는 그 융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성경이라고 봤을 때,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녀는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거고,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 마음 가까이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게 여자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남자가 그러니까 잘난 남자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 잘난 남자를 예시로 들었을 때, 잘난 남자는 어쨌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든 안 하든, 주변에,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은 여자, 그리고 그런 기회를, 그런 성적인 기회를 많이 탐하는 여자. 그 어디서 본 비유인데 네. 그 자물쇠가 아무 열쇠한테나 다 열리면 그건 자물쇠가 아니죠? 음. 근데 그런 차이는 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네. 남자는 바람필 수 있다 잘난 남자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보통 나오는 반론이 그래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여자들도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슬롯 같이 하는 여자들을 슬러 쉐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네. 슬러 쉐이밍 하지 말라 하면서 일, 미국에서는 네. 그 시위도 엄청 세게 하고 옷다 벗고 네. 내 프리덤 내 자유다 그 여자한테 그 슬롯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하면서 이제 남자와 그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이유로 동일한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어,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난한 여자에 대해서 좋게 기술하는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여자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전쟁에서 다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리아키 소사이어티하고, 메트리아키 소사이어티하고 전쟁을 했을 때, 페트리아키 소사이어티가 무조건 이겼다는 거예요. 역사,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여자가 그러면 아빠가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아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애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모계사회인데 그 이유가 그좀 문화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많대요. 그 필리핀 쪽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가장이 되는 건데 그런 소사이어티는 번영하기 힘들죠. 그래서 외세 침략이나 이런 거에 항상 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거를 억압하는 쪽으로 다 발전했어요. 뭐그 기독교 사회도 그렇고 유교 사회도 그렇고 저기 아랍 쪽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억압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전쟁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았다는 그 사회적인 관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나고 보니까. 어 그런 페이츄얼키 사회가 훨씬 더 강력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숙무 정신을 가진 국가들이 항상 잘됐어요. 고구려, 숙무 정신. 네네. 고구려나 뭐 몽골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 남자의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미국도. 모든 잘 되는 사회를 보면은 숙무정신이 있더라고요. 남성의 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회가 전쟁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런 뭐 숙무정신이나 뭐 남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집단문식의 네.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숙무정신이나 그렇게 했던 사회가 잘 돼왔지만 보통 이제 하는 주장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뭐 기업적인, 기업가 정신 같은 것도 되게 남성성이 위주가 되고, 남성성을 잘 다듬고, 어떤 그런 경쟁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잘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 않지 않았느냐, 여자, 여성적인 기지.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어. 아니면은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사회가 다 흔적도 없이 멸망해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기록이 시작된 지 500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전쟁이 예전부터 많이 하지 않고 네.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뭐 팀플레이나 뭐 상향에 네. 대한 자질이나 그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시점이니까 이제 네. AI, AI가 다 대체되고 또 여성적인 성향이나 그런 지능, 사회적 지능 같은 게더 공감 능력 같은 게더 네. 중요시돼서 이제 여자들이 더 우위에 서서 이렇게 할수 있는 사회가 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운동가들이나 인형가들 근데 지금은 어 저는 뭐 네. 그런 거 해보는 거 찬성이에요 음. 제 주변만 안 그러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laughs> 제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앤드류 테이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예전부터 주변에 말해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앤드류 테이트가 말하니까 또 사람들이 호응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 60년대에 그런 거 있, 없었거든요. 정신병 그런 거.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PTSD 같은 것도 그트로메리칸 사건을 겪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포스트로메릭 트 디스오더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아요. 존재하는데, 언제 존재하게 되냐?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자꾸 그내 전의식에 있는 그 기억들에 대해서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의식으로 가,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요. 그 뭐냐, 뉴런이 근력 운동을 하듯이 강화가 돼요. 계속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의식에 쌓이게 되고 정말로 우울해지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맨날 그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술 먹는 그런 발라드 듣고 하면은 진짜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책을 읽기로는 그 계속 안 좋았던 경험들을 리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안 좋은데 이거를 제대로 그 해소를 하려면은 트라우마를 계속 그, 직시를 안 하고, 그냥 덮어 놓으면은, 그 앞에 있는 감정만 계속 리컬이 돼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그,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트라우마를 직시해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아예 분석을 해서 글로 쓰고, 그 감정에 있는 거를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그냥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역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트라우마가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캄다운 해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제가 한 거하고 같은 괴를 같이 하는 말인데, 음. 그,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에 보면은, 무의식에서 뭔가 억압된 게 있으면은, 그게 뒤틀려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그거를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치료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감정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러면은, 무의식이 그거에, 어, 집어 삼켜지게 되죠. 음, 그러면은, 이어서 했던 앤드류 테이트의 말인데,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현상만 보면은, 그냥 현상만 보면은 내 감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나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나 우울하니까 안할 거야. 그러니까 그 현상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현상만 보자면.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되게 힘들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런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또뭐 비판할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는데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정신과 양도 먹었고 우울증으로 한 2~3년을 고생을 했대요. 그 뭐. 가고 싶은 대학에 자꾸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말한 거 보고 진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니까 그게 치료가 되고 지금까지도 제발을 안 한대요. 근데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정신분석학 할때 이런 사례들로 자기 이론을 수립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의 사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안 하고, 트라우마가 있던 사건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의식을 바꾸면은, 이게 치료가 된다. 의미부여하지 마라. 우울한 얘기, 보, 우울한 얘기 보지 말고, 우울한 드라마 보지 말고, 어, 운동하고,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됐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은 우울증이 조, 좋은 거다.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절대 너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 라고 말했겠죠. 제가 우울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 음. 어. 그리고 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고 하면은 되게 우울한 느낌도 잘안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되고. 그 직장인들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통장에 10억 넣어주면 그냥 완치. <laughs> 근데 막 몇십억 네. 있어도 이제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있겠죠. 체내 밸런스. 네? 호르몬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도 사실 그 느끼는 바에 따라서 그 그 느끼는 바에 따라가지고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집에 앉아서 우울한 영화 보고, 그 배달 음식 먹고, 뒤집어져 있으면은, <laughs> 그안 우울한 게더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네.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 스토론이, 선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은, 네. 그, 우울한 감정에, 무,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한 감정 자체에 무디돼요. 맞아요. 그, 무디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약간, 앤지류테이트나 뭐, 용호수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관찰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냥 본인들이 무딘 게 아닌가, 그냥 우울한 감정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우울한. 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충분히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호르몬 구조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일단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고, 소고기 같은 육식을 하면은 테스토스테론에 도움이 되고, 씨가를 피는 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씨가를 피면은 테스토스테론 그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운동, 아, 운동 아까 얘기했죠. 어, 자기, 그리고 금식.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3 0살 넘어서도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고, 그 지방질 많고 탄수화물 많고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은 생장 호르몬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 안 나오고 맨날 두유 같은 거 먹고 있고 이러면은 호르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제가 막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우나도 엉좀 네. 올려준대요. 아 정말요? 네, 뜨거운데 있다가 차운데 가 갔다 하면은 네. 그것도 약간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거에 맞아요. 그거에 적응하려고 남성으로면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자기가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의식적으로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어이 생각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2분 동안 뭐 명상을 한다든지 실제로 아이유 씨가 한 말이 그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들면은 나 이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울 우울한 감정을 몰아낸대요. 모든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우울해 가지고 잠깐 이렇게 움직일 힘도 없다. 진짜 우울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걸 모른다.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무 일도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울증을 계속 강화시키는 걸 수도 있죠. 음...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증을 치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울증에다가 힘을 부여하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내가 저항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게 되면 더더욱 치료할 수 없죠. 용우수님은 말의 힘을 많이 믿으시는 말의 힘을, 말의 힘을 믿는다기 보다는 오리지널 마인드의 힘을 믿죠. 본심의 힘을 믿죠. 네. 뭔가요, 본심이? 본심은 제가 이제 여러 성공학 강사들의 책이나 뭐 심리학자들이나 부처나 예수나 뭐 이런 성인 군자들의 말을 보니까 항상 자기의 저 밑에 있는 진짜 자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단무의식 뒤에 있는, 정말 내 자. 그게 뭔가요? 태어,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오리지널 마인드인데. 태어, 아, 아기였을 때의 상황?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화 되기 전에. 그냥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냥 뭔가 그 주변이 밝아 보이고, 뭔가 그 옆에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누구한테 배워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것을 밖으로 꺼내주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education. 어, EX가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X. 그리고 duct는 이제 그 끌어,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듀스 하면은 뭐 유도하다. 디덕트 하면은 귀납하다. 이렇게 떼어서 한다는 건데. 에듀케이션은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오리지널 마인드가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세상에 나올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본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적으로 말하면은 무의식 융적으로 말하면은 그 창의성의 원천인, 그러니까 융의 리비도는 성욕이 아니고 어떤 창의성의 원천, 개척정신의 원천이거든요. 그 융의 리비도, 그게 나오는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그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말로도 나돈 없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때그 찌질한 역할 만약에 제가 배우였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배우들도 보면은 재벌 역할 한 사람들 다 진짜 재벌 되잖아요 뭐 구준표라든지 아 본명이 아니지 구준표는 여튼 뭐 현빈 씨도 그렇고 김수현 씨도 그렇고 박신양 씨도 그렇고 재벌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그 재벌처럼 생각하고 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그 그 사람 주변을 다른 다르게 영사해 내게 돼요. 그러면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요소잖아요. 환경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 다섯 살짜리 아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막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어른이 돼서도 그 소피스티케티드하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되 어 어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살수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그, 아 그러니까 음. 이 사회가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한테 쌓인 제약들을 걷어내는 과정이지 후천적으로 뭔가 그, 무의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훼손된 무의식, 훼손된 나의 그 오리지널 마인드를 다시 회복하는 거지, 어, 사회로부터 후천적으로 그거, 무의식을 다시 재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본성, 자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어떤 그, 음. 뭐, 욕구, 솔직함. 네.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타고난 건가요? 모두에게 타고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막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어떤 빔을 쏴주면은 그 괴물이 갑자기 각성을 해갖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뭔가로 되잖아요. 막 그런 빔이 있잖아요. 이제 와프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사상가는 그걸 이제 오버소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버소울을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만 답을 찾아서 그제 표현으로는 오리지널 마인드를 바깥에 꺼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뭔가가 나와가지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돼요. 그러니까 원형적 인간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오버 소울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 유익남님한테 오버 소울이 오게 되면은 유익남님 방식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용호수는 또, 용호수가 오리지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용호수대로 정말 멋있는 게 표현이 되고. 네. 어,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본성 같은 건 모두가 동일하게 타고 나는 거지만, 그 방향 같은 거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표현되는 거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융이 이제 처음으로 학계, 그러니까, 어, 과학, 사회 과학의 영역으로 융이 처음으로 가져왔는데 아직도 이게 뭐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우주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주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면은 진짜로 내 주변이 바뀌어요. 생각할 수 없는 뭔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어 자기 개발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원하면은 진짜로 그게 생겨요 저거 저것도 제 마음 속에 있는 건데 진짜 현물로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어그 융의 표현에 따르면은 펜터지로부터 생겨나요. 펜터지? 네, 펜터지 공상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거. 나, 난다는 거죠. 다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펜터지에서 시작을 해서 어, 생겨나게 되는데,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상상을 하면은 물질이 거기에 모여서 상을 갖게 돼요. 현실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 뒤에 있는 뭔가가 이 우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로!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이 영사기가 내 주변을 다르게 영사해, 영사를 해내요.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즉, 그런 정확한 그런 말씀하신 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네. 그, 저를 오래 팔로우 해주시는 회원분이 있단만한 댓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약간 생각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융남이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생각해보시라고. 어, 뭐, 자연재해, 뭐, 파도, 파도 때문에 막 쓰나미 일어나고, 그게 끌어당김 법칙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융에 말씀하셨던 어떤 팬테지나, 그런 집단문식 원형 뒤쪽에 있는 어떤 자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썼던 형상을 이뤄내는 것들. 이 되게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비슷하잖아요. 한 4,000, 3,000년 전부터 유행했죠. 아, 일체 유심조. 아. 불교 경전에 나와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음, 그래. 원효대사 해골물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까 영우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울증 얘기하면서. 네. 그 사람한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어떤 그런 우주의 법칙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진짜 없는 아니라 네네. 진짜 없는 것. <laughs>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무기력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고 진짜예요. 근데 뭐든지 할수 있고, 어, 나는 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좀 위험하지 않나요? 신적 면모가 있다. 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 신적인 면모가 있다. 우리가 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우주가 신이라고 했을 때이 우주가 이게 이렇게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이런 원리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신의 일부기 때문에 신이 갖춘 그 면모가 프랙탈 구조로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 신적인 면모를 잘 활용하게 되고 융이 그 프로이트하고 이야기하다가 저쪽에서 굉음이 날 겁니다 하니까 진짜로 터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프로이트가 막 충격을 받고 학설을 바꾸게 되고 이런 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말로 그 힘을 잘 이용해서 마치 그 네오가 총알을 막듯이 그 리얼리티를 구부려요. 근데 이게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의 안에서 정말 희한하게 내가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성공학 서적들을 막 이렇게 탐독을 하면서 이거 믿어서 내가 나쁘게 될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믿고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집에 가면은 보드마카로 거울에다가 제 목표 같은 거다 적어 놓거든요. 월 수익 1억. 달성해서 2억으로 바꿨어요. 어, 의식 수준을 높일수록 그내 안에 있는 우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돼서 정말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처럼 하는 게 가능해요. 물리법칙을 벗어나진 않지만. 그 성공학을 많이 보셨나요?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불경에서 나왔던 말, 뭐, 탈무드에서 나왔던 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 현, 그 시대에 맞게 나오게 된 거라서 그 성공학 강사라기 보다는 사실 뭐 불경에도 있던 말이고 성경에도 있던 말이고, I am that I am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내 아이엠니스 내그 자체로 나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신이 창조해 내잖아요. 그럼 내가 저런 거를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 신적인 면모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면은 항상 이제 반쯤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신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삶이 신에게도 더 좋은 삶이고. 인 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신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모를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그러면 은왜 모두가 그런 신 안에서의 그런 네. 행복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나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뭐, 이런 걸 믿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 80%의 대중들은 이거를 100% 믿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20% 안에는 누구나 마음만 바꾸면 들수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80%는 못 믿을 거예요. 누구나 될수 있는 건 확실한데 80%는 진심을 다해서 이거를 믿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본심을 타고났고 그 본성자 이게 어, 좀단순한게 얘기하자면 왕의 기질을 모두가 타고났는데 왕의 기질이라기보다는 그 랄프 알도 에머슨이 말한 그 오버 소울이 아 맞아 사람마다 에,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한 독지가가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그 물질적 부 에 기준으로 오버소울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신적인 면모를 활용했을 때. 맞아요. 그래야 조화를 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모두가 백만정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여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게그 사람의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남자는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오버소울이 나타나는 거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육이 이러한 다양한 본성을 네. 자극을 시켜서. 어떻게 educate, educate. 그렇죠? 안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거죠. 심지어.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발전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안에 네. 있는 걸 끄집어내주면 되는 건데. 네. 너무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맞아요. 사실 말이 교육이지, 그 교육을 포함하는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너무 사람을 회기라 시키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전에 페미니즘에 관한 영상도 많이 만들었을 때 페미니즘이 일부 사람에겐 좋을 수 있지만 일부 여성들에겐 안 좋을 수 있는 이유가 그 페미니즘의 어젠다가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여성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 나는 뭐 말이 종속적이지 남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좋은데 난 가정 음. 이루고 싶은데 나 아이 보고 싶은데 왜 커리어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사회적 주류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이념이라는 게 본성을 더 왜곡시키고 내가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자아를 맞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뭐 이제 원시적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laughs> 이런 취지의 뭐 저서들도 요즘 많고 한데 그 원시적 본능을 잘 현대사회에 맞게 끌어내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로 본성을 가려버리는 게. 음. 모든 사람한테는 그, 그 사람의 최고의 버전이 될수 있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거를 잘 끄집어낼 수 있게, 뭐 경제학 강의도 해주고, 뭐 언어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또 진짜 말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게 글쓰기라든지 운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신의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매트릭스를 돌리는 어떤 일꾼들을 만들어 내는 걸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신의 섬리는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용호수 같은 변종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에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용호님이이 네. 매트릭스의 네오이신가요? 아, 저는 2017년에 뮤비도 찍었죠. 네오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뮤비를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네오가 된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일이 정말 잘 돼서 경제적인 어떤 <laughs> 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가격표를 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근데 그 뮤비를 촬영하고 그 가사를 매일 듣고 하니까 그게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한 게. 네오가 진짜 뮤직비디오에서 되는 그런 연출을 한 게. 그러면은 용호수님의 오버소울은 찾으셨나요? 무엇인지? 어오버울이라는게 찾는 거라기보다는 응. 어 알게 되는 발견, 네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우주가 무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럼 원하는 건 뭐지? 이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심상화하고, 어, 내 무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그게 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오리지널 마인드로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오리지널 마인드하고 오버소울하고 같은 말이죠. 오리지널 마인드는 제가 만들어낸 오버소울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익남 님이 되고 싶은 게 뭐든지 다될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고를지, 그건 이제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오리지널 마인드에서 난 이게 되고 싶어. 라고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오, 이렇게 꺼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소울이 뭔가 찾는 거라기보다는 꺼내는 거죠, 안에서. 음, 진짜 누군가는 막 무조건 뭐 몇천억짜리 사업가, 자산가, 네. 에 타이틀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네.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엄청난 네. 그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심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1원칙이,